네, 7-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제 7.4와 비슷한 방식으로 온도장의 등고선과 그물 도면을 생성해라. 요거에 관련된 거고, fmin search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해라. 이게 이제 내재 함수죠? 내장 함수. 내장 함수. 미리 이제 저장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제 7.4를 한번 보시면, 예제 7.4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주어진 이런 함수를 등고선도와 그물도면을 그리는 거고요. 여기 쭉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 넣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등고선도 그리는 컷 이만큼이 그물도면 을 그리는 코드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앞에서 보았던 이 식을 한번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있는 값들을 제가 미리 타이핑을 해두었습니다. 보시면 제일 처음에 네, 제일 처음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모두 다 지우고 깔끔하게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7.4에 있는 그 예제를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여기가 X에 대한 라인 스페이스.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떤 게 나오는지. 되면 아래쪽에 이제 X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40개로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고, Y는 0부터 3까지 40개로 잘게 쪼개는 거고, 메쉬 그리드라고 하면 X축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Y축이 0부터 3까지 진행할 때그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그리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까지 실행을 해보면 X, 대문자 X, 대문자 Y에 대한 값은 그두 개의 촘촘하게 여기 보시면 40, 40, 그리고 40, 40. X가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총 40개로 쪼갠 값이라고 그랬고, 소문자 Y는 0부터 3까지 잘게 40개로 쪼갠 건데, 이것을 그 3차원에 표현해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게 대문자 X, 대문자 Y. 대문자 X, 대문자 Y는 메쉬 그리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식인데요. 앞에서 구했던 식이죠. 예제에서 봤던 식이고요. 여기 하나씩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하면 이제 G가 나오겠죠. G가 네, 이렇게 G 또한 40 곱하기 40개, 1600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있는 수식이 이 수식에 있는 값들을 이제 G에 넣어줬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서플롯은 1행, 2열 1행에 두 개의 그래프를 만든다는 거, 이거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로 한 줄, 세로 두줄 중에 1, 첫 번째 그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C2어라 그래서, 얘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이렇게 컨투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하라 그랬죠? 등고선도죠. 등고선도를 그리는 이제 명령어가 컨투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등고선도가 만들어졌고, C-label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등고선도에 숫자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숫자가 생겼죠. 각 등고선도마다 1, G 값이죠. Z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 X가 X축, 여기가 Y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X-label은 X축에 값을 넣는 거고요. 네, 보시면 X축에 X1이 들어가 있죠. 여기 X1이 들어가 있죠. X1이 들어가 있고, X2를 넣으면 X2 값이 들어갈 테고, Y2 값이 Y레이블에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타이틀을 넣으면 이제 위쪽에 컨투어 플롯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드를 넣으면 보기 좋게 가로축, 세로 격자가 형성되죠. 네, 이렇게 해서 등고선도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그물 도면을 만들면 그물 도면은 이제 여기
가로 한 줄, 세로 두 줄에서 두 번째 있는 그림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surfc라는 변수를 쓰시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런 식으로 그물 도면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물 도면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머지는 미니멈과 맥시멈을 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구했던 g에서 미니멈, 맥시멈 구하고 그 다음에 x레이블, x축에 있는 변수에다가 x1을 대입하고 x1이라고 적어주고 y축에다가 x2라고 적어주고 g축에다가 f, x1, x2 타이틀에다가 메쉬 플랫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 네 개를 수행하면 원래 이런 모양이었죠. 여기 x축, y축, g축, 제목 이렇게 동시에 생깁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9를 눌려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 생겼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좀더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전초화면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는 콘투어 플랫, 오른쪽에는 메쉬 플랫을 했는데요. 메쉬 플랫은 이제 위쪽에 있는 얘 있죠? 이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래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볼수 있게 다시 누르고 이렇게 그래프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전반적인 개형, 그래프의 형태를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데요. 버벅댔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